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거를 먼저 잠깐 들어갔다가 방송 시작하려고요. 원래 중간쯤에 1부, 2부 넘어갈 때 그 사이에 잠깐 켰는데 오늘은 미리 이걸 해버리고 주말이다 보니까, 주말에 보통 안 했잖아요. 주말이다 보니까 미리 이거를 처리해놓고 본방송에 들어가야 돼서 한 잠깐 20분 정도, 네, 20분 정도 처리를 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걸 왜 켰냐? 드디어 제가 얘기하던 파일 드럼을 진화시킬 준비가 됐어요.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노린자 모으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 이거를 조심해야 될 게 맨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성숙기 중에서 특별히 센 애들이 있어요. 어떤 녀석이냐면은 얘나 그리고 벌레 어딨어 얘를 진화시키는데 이 노린자가 들어가거든요? 절대 쓰지 마세요. 이거를 진화시킬 생각이 없으면은 솔직히 이거 쓰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챠 돌리면은 좋은 거 하나씩 나오거든요. 네,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모으는데 모아줘야 됩니다. 아, 정말 안 모여요. 모으다가 어젯밤에 이벤트로 주더라고요. 이 게임 이쪽에서, 반다이 쪽에서, 반다이 요정님께서 내려주셨는데 이거 안 냈네. 아, 친구가 50명이었는데 아까 하나 삭제했거든요. 하도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15일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삭제했는데, 아, 됐다. 50명이 됐습니다. 오늘을 그래서 뭐 하느냐? 아, 진화시키려고요. 진화시키려고 킨 겁니다. 황제들 한번 진화시키기 위해서 켰습니다. 이거 뭐야? 찌꺼기들은 핑크 12개. 보시면 핑크가 분명 저번에 메타시드라문을 했는데 400개나 모여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잘 모이더라고요. 헛소리 그만하고 바로 진화시키도록 하죠. 이걸 진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아, 진짜 아이템 너무 안 줘. 처음에 야, 성숙기에서 완전체는 너무 다르다, 청이 다르다 했는데, 야, 그리고 완전체에서 스타코어 모으는 게 너무 어렵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너무 노가다다 이렇게 말하고, 그 이후로 이 황제 드라몬을 만들기 위해서 묘티스몬을 두 번 초월시키고 그 사이에 메타시 드라몬도 하나 만들고 정말 오래 걸렸어요. 노란색을 빨간색으로 변환해줍니다. 빨간색 1000개가 필요해요. 빨간색 맞지? 빨간색 맞지? 빨간색이죠. 좋아. 이제 안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빨간색을 어디서 나 몇 개 있는 거야? 아, 700개. 일단 제일 큰 거 옮겨주면 되죠. 아, 너무 많이 들어 재료가. 힘들었어요. 야, 이거 만드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투자되면 대체 MMO 게임에서 집행검 같은 거 만든 사람들은 얼마 투자했다는 거야? 103개 남았죠? 다 해야겠네. 206개 필요하니. 미리 갈고 킬걸. 죄송. 딴 건 진화시켜놨는데 여기까지 생각이 들지 못했네요. 사실 이거 하고 할 것도 없어요. 아, 뭐야. 4개! 좋아. 4개. 하나. 4개. 좋아요. 교환하면은 저기 1000개가 모이게 되죠. 드디어 진화시킵니다. 아, 뭘로 할까? 데이터로 하죠? 진화! 위에 아이템을 소모하여 진화를 시작합니다. 진화 레벨 1입니다. 진화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그럼 이게 뜨기 전에 알려주던가. 되게 귀찮네요. 해서 진화시키죠. 어딨니? 아, 참고로 디지몬이 꽤 조회수가 괜찮더라고요. 간줄 수가 없어요. 재미도 있고. 진화시키겠습니다. 20만원. 아, 돈 꽤 쌓였죠. 얼마나 진화시키는데 오래 들었으면 돈이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아, 드디어. 아, 진짜 허접하게 생겼다 정말.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주인공이냐.
야, 어떻게 이따위로 만들어놨냐, 디자인을. 악마 같은 날개도 있고요. 봐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메탈 그레이몬의 뒤를 이은 파워 디지몬의 주인공이 이렇게 생겼다니. 이거 뭐죠? 이게 뭐죠? 아, 모드 체인지, 모드 체인지. 아, 진화가 아니구나. 이거는 모드 체인지 이렇게 떠있네요.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액티브 상승에 적 전체 포이톤 레이저 개수가 굉장히 높죠. 122%로 굉장히 높습니다. 자, 모드 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널 너무 만나고 싶었어. 황제들, 아, 이런 게 필요하네. 참고로 제가 이건 한번 해봤거든요. 어둠은 쉽게 깰만해요. 근데 백신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둠이랑 차원이 다르게. 근데 조합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팔라딘 모드도 있고. 별로 차이가 안 나네? 500개면은 만드네요. 만원에? 되게 싸네요? 이 정도면 쉽게 모으죠? 별로 안 되네요. 파이터 모드 있고 팔라딘 모드 있는데 둘 다 비슷한 수고를 끼쳐서 올라가는 거 치고는. 아, 아무리 생각해도 얘 이해가 안 돼. 아, 어디서. 얘. 얘 왜 이렇게 구리게 생긴 거야? 아, 너무 구리잖아. 아니,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야, 진짜 너무했다. 헛소리 그만하고. 아, 뭐 이렇게 주는 거야? 귀찮게. 우리 황제 드라몬 호감도는 올려줄까? 아, 다 올려놨지. 아, 올려놨지. 뭐 하려고 그랬지 내가? 아, 합성하려고 하다. 합성을 써먹어야지 이제. 슬슬 쓸 때가 됐어요.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아, 정말. 34야 한 번에? 이거 대성공 써주면 안될까? 가자. 25,000원. 아, 많은 걸 바라면 안 돼. 아, 볼까 얼마 센지? 체력 4000에 방어력 900. 공률 2600. 괜찮네요? 괜찮죠? 괜찮은 걸로. 얘랑 비교하면은 너 방어력 1300이었냐? 야, 세다. 아, 뭐 됐고. 이제 묘티스몬이 빠질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얘가 들어온 다음부터 묘티스몬을 뺄지 아니면은 우리 야거를 뺄지. 야거가 정말 쓰레기잖아요. 보다시피 체력은 넘사벽인데 방어력이 정말 낮아서 피해몬보다 더 잘 박혀. 디디 공격력 3200인데 천이 추가가 되지만 개수가 정말 낮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84라서. 아, 진짜 안 좋아요 이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다음 이벤트도 이걸 사야겠다. 아, 사지 말고 노린자 사세요 그냥. 아, 노린자 사세요. 노린자가 짜인 것 같아요. 배치 변경해서 얘랑 바꿔주고. 그리고 얘 대신 황제들 한번 넣어야지 이제. 아,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뭐 괜찮게 봐요. 일단은 전체 관여되는 기술이 4개가 있죠. 메타시드 하면 전체 능력 12% 감소, 얘 전체 능력 14% 감소 2초 홀에서. 얘는 우리 스킬 15% 상승에 얘 반간 25%까지. 이 정도면은 엔간한 건 다 비벼지겠죠. 아마 아레나가 지금 375이기 때문에 다음 주 아레나부터는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300이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황제들 한번 써먹기에는 너무 레벨이 낮다. 50 돼야지 센데. 좀 그렇네. 좀 그렇다. 아, 뭐 어찌됐건 이제 호감도는 다 풀이고 다 200이에요. 호감도는 다 올라가 있고요. 아, 초월도 되는 있고 그럭저럭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 능력이 평타에 막히는 게 아니라 전체 스킬에도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수가 106%에 방관 200까지 방어력 무시피해 200까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맨 뒤에 놨던 겁니다. 개수도 좋고 이벤트로 얻는 것 중에 얘가 제일 괜찮다고 봐요 저는. 예, 베르제우몬 많이 쓰시는데 베르제우몬은 블레스터 모드가 이거를 많이 만드시고 저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시길래 좀 알아봤어요. 알아본 건 없는데 몇 번 클릭해보고 생각해봤는데 이 블레스터 모드가 센 거지 베르제우몬 자체는 약한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은 단일 데미지는 개수가 굉장한데 그리고 공격력 괜찮죠? 방어력이 좀 낮긴 한데 능력 자체가 크리티컬 20% 증가에 방어력 무시 25%. 메탈 에테몬이 26%인 거 하나 붙은 거 생각하면 훨씬 좋은데 전체 강력기가 계속 95%밖에 안 돼요. 메타 시드라몬이나 머그레이몬 같이 뛰어난 디지몬들은
110%인데 이게 세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거 같습니다. 이게 이거 필살기죠. 쿨타임 270초에 200% 데미지 입히고 고정 피해 1000까지. 고정 피해가 1000으로 시작을 해서 2000까지 올라가요. 내가 아는 한 이게 제일 데미지가 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체 중에 데미지 더 센 디지몬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여태까지는 우리 묘티스몬이 제일 센 줄 알았는데 우리 어딨어? 시커먼 친구가 제일 셉니다. 2386. 2386이 어느 정도냐? 궁극체 얘가 우리 많은 라이트 유저들, 나가사 라이트 유저들을 고통에 잠재웠던 켈비몬이 2377로 하드탱커죠? 얘보다 높아요. 야, 이렇게 극딜러인데도 탱커보다 나... 그리고 우리 내가 얘기한 내가 사랑하는 메탈그램은 청 2378로 아주 높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 이렇게 완성이 됐네. 사실 로얄라이츠 같은 댓글이 많이 달려서 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나누신다면은 제가 여러분이 써놓은 정보를 토대로 약간 이 게임에서 로얄라이츠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그런 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얄라이츠가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찾아보고 해야 돼서 약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 오늘 못하고요. 이렇게 진화도 시켰는데 뭔가 느낌이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됐던 뭐 할까? 마땅히 할 게 없는 셈입니까? 아 그래 요일 던전 돌자. 요일 던전에 아 맞아 나 얘를 해야지. 이거를 복수를 해야지. 여태까지 못 깼거든요 이거 10. 여태까지 못했어요. 오늘 복수합니다. 여태까지 먹겠습니다. 여태까지. 아, 코로모 뛰어다니는 건 불안해. 가끔 게임이 진행이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게 플레이어로 돌리는 거라 네트워크가 뜨나봐요. 이게 포지션 레이저. 한번 써보자. 가자. 2600에 15% 15% 30% 상승. 잠깐 붙어있는데 별로 안 세네요. 다음 이거 쓰면 죽겠지? 역시 레벨 낮아서 별로 세진 않는데. 능력 자체가 30%의 데미지가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우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제거하면 좋죠. 쿨도 굉장히 적어요. 100초면 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길던가? 포지톤 레이저 개수가 굉장히 높아서 정말 강한 디지몬이에요. 제가 궁극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디지몬 등급 같은 거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끝나고 얘기를 나눠보죠. 어차피 생방송 시청률은 안 나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유튜브 조회수는 괜찮게 나오는데 전혀 안 나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이 유튜브에 올리기 괜찮네요. 괜찮더라고요. 오 세다 진짜. 다른데 혹시? 덩어리가 하나 들어가니까 다른데? 크기가 좀 미축되긴 하는데 얘 메탈시드가 너무 멋있게 생겼어. 이게 좀 여기서부터 얘네부터인데 여기서 이거 두 개 쏘고 이거 쏘면 끝나겠죠? 설마 이거 맞고도 뭐 안 끝나고 뭐 그러지 않겠지? 황제 드라몬이 은근히 튼튼하기 때문에 바깥 팔 거예요. 이제 해줘야죠. 아 이겼어 진짜 쎄. 대박이야. 34인데 이렇게 밥값을 다 하고 있어. 메가데스까지. 참고로 얘가 모드 체인지하면 이름 기가데스로 바뀌더라고요. 왜 그런진 전혀 모르겠는데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이벤트 있죠. 내가 어이가 없어서 유닛 경험치 100% 돼 있잖아. 이게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아 나는 이 경험치가 100%인 줄 알고 돌려봤는데 아무 생각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레벨이 올라가서 적게 들어오는 건가 했는데 아 진짜 쓸모없어요 이거. 네, 이걸로 레벨업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거 어찌됐건 클리어 했고 코로몬 마을로 가네요. 이건 뭐 다음 기회에 하고 싶지 않고 지금 방송에서. 진짜 진가를 보려면 역시 모험 모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 안 그래도 오늘 바이러스 타입이기 때문에 처리하도록 하죠. 두 번 쏘고 아 이걸 쏘자. 왜냐면 쿨이 있으니까 이거 쏴서 먼저 쿨 돌려주고 다음 이거
피에몬이 앞으로 나간 만큼 제목사 할 거예요. 얘는 어차피 고정된 일의 특성이기 때문에 앞에서 탱커 역할도 준수하게 해주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걸로 하자. 어차피 다 죽었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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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쓸 수 있나? 일단 써보고 진짜 세지 않습니까? 얘 볼 때마다 감탄해. 너무 잘 싸워. 능력도 준수하지. 노린자가 안 들어가는 주제에 이렇게 강할 줄이야. 바르타입이라서 어우 박갑하죠. 네 박갑합니다. 역시 약자인 강하고 강자인 약한. 입으로 쏘는구나 메가는. 그럼 거대한 파이터 모드도 입으로 쏘나? 이거 어 좋아 잘했어. 이걸로 이게 쉽게 이게 진짜 센데? 황제들 한번? 원기옥 한번 날려봐야 알겠는데? 평타 쳐맞아주고요. 가격이가 많아서 피에몬이랑 몇점 돌이면은 가격이가 다섯 개고 다른 기술이 하나기 때문에 잘 쳐맞아야 돼. 살살 맞아야 돼요. 많이 아픕니다. 이거 쏘자. 고정이기 때문에 잘 박히죠. 앞라인에서도 이거 쓰면은 딱 깔끔하게 딱 뒷라인이 둘 다 백신이기 때문에 우리 메탈시드라몬님을 극찬해야죠. 남는 시간 동안 한 5분 남았는데 5분 남고 극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네. 제가 또 이게 좋아. 나 이거 먹겠다고 제가 이거를 뚫어가면서 두 개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서 난 처음부터 계속 돌았거든요. 근데 안 뜨는 거예요. 계속 안 뜨는 거예요. 노린자가. 노린자 소중히 하세요 여러분. 이 노린자는 여기서 뜨는 거 기도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기도를 하세요. 그 반다이님께서 내려주시는 거 기도하세요. 여기도 됐을 텐데? 안 됐네? 됐고. 대체 여기서 레벨 90짜리 궁극체가 나오면은 대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이해가 안 되네. 다음 넘어가면은 레벨 초기화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60, 70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거 다음은 90 이상부터 나온다는 건데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제가 디지몬 시작한지 얼마 안된 유저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단계 시작을 해서 초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초반 단계 어떤 걸 하면 좋은지 그런 거 아무래도 아 어찌됐건 그거에 대해서 질문 들리셨더라고요.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선 완전체부터 올려야죠. 성숙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성숙기 일단 처음에 하나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뭘 얻는다거나 그러는데 그런 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 뭐 스컬 그레이몬 좋다 그러는데 난 사실 잘 모르겠고 써본 적 없어서 굳이 그거 돌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알 나오고 막 돌리면 되는데 그거까진 필요 없고 그냥 아무거나 돌려서 가능하다면은 자기 스타팅 진화 재료라던가 재료 어떤 게 있느냐 그냥 진짜 재료까지 필요 없겠다? 그거 아니면은 이 계전 났다고 봐. 얘 계속 굉장히 높죠? 공채보다 높아요. 얘랑 얘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잡으시고 안 나오면 별 수 없고 나 모르고 별 수 없고 다음 목표로 완전체를 잡아야죠. 완전체를 쉽게 얻게 해놨어요.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 이게 있는데 이거는 내가 처음에는 못 깨요. 처음엔 못 깨기 때문에 이걸로 원래 생각하지 말고 나선의 탑 모아서 상점으로 가면은 이거를 100개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쉽게 얻어지거든요.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도 성숙기 레벨 나선의 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겠다. 팀 구성할 때 레벨이 성숙기 지나다니까 성숙기 이상이고 레벨이 만렙이 아니면은 여기 참가가 안 돼요. 이거를 써놓질 않아가지고 나도 이걸 몰랐고 실제로 어플 받는 데서 여기에 대해 이거 버그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원래 이게 안 되는 거고요. 만렙 찍어야 돼요. 보시면 황제 드라마 없죠? 네, 이렇게 끔찍한 게임입니다. 어찌됐건 나선탑 재료가 25개에서 좀 안 되게 모여요. 처음에는 저 지금은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데 10층 몇 층까지밖에 못 가는데 100개 오는데 궁극체가 5마리가 있어도 아마 100개 정도밖에 못 얻을 100개 좀 넘게 한 150개? 그 정도 얻을 테고
나선의 탑을 그럼 어떻게 모으느냐? 이벤트로 줍니다. 예, 가끔 줘요. 가끔에 좀 자주 줘요. 8시쯤에 접속하면 50개 주는데 그걸로 예, 대발을 사세요. 이걸로 뭐 잡아서 올리겠다? 택도 없습니다. 이게 드랍률 쓰레기예요. 저도 이거 돌리면서 두 번인가 한 번 먹었어요. 거의 안 나오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할 거면 이거 하세요. 이거 20짜리 있죠? 이거 돌려서 이벤트로 나오는 궁극체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벤트로 나오는 궁극체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얻는 게 낫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당연히 이걸로 얻는 거고 이거는 말 안 해도 뭐 그냥 보면 아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얻느냐. 여러분 시작을 했을 때 아 궁극체가 하나 필요하다. 그럼 이걸 들어가서 일수를 봐요. 3일 남았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 굳이 이걸 돌아보겠다 그러면은 그냥 가차 돌리시고요. 별 필요 없고요. 이제 와서 이걸로 3일 남았는데 하긴 시간이 너무 아깝고 다 지난 다음에 십몇 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십몇 일이었을 때 나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야? 설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지? 아 되고 있죠. 매일 남았을 때 가장 쉬운 걸 돌리면은 더럽게 안 나오거든요. 톱니바퀴가 정말 조금씩 나와요. 나 이거 못하게 만들어 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 열심히 한 루비 한 500개 쓰면은 루비 500개 살 때까지 계속 피로도 스템을 사면서 계속 돌리면은 하나 정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 사서 쓰세요. 정말 셉니다. 이게 이벤트로 나오는 애들이 정말 약한데 정말 약해요. 정말 약한데 아 여기 상점에서 얻는 게 내가 지금까지 본 거는 3마리예요. 내 왜 이렇게 번잡하게 누르는 거야. 뭐가 나왔느냐. 여기 우선 PM1 나왔고요. 리에 악어 나왔고요. 이거 나왔는데 이거 많이 쓰시는데 저는 초반에 하실 거면은 이게 계속 좀 낮고 고정부터 있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뭐 플러그인도 없고 호감도 낮고 초월도 아쉽게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전 좋다고 봐요. 처음에 딱 할 때는 무조건 이거 나왔고요. 이거는 별로입니다. 가격기 두 개 있긴 한데 가격기 두 개가 있어서 모으면 돌 땐 좋아요. 근데 그게 다고 굳이 후반까지 하면 지금도 전 이걸 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로 가능하면 이게 나오면 좋다고 보는 거고 어차피 십몇을 기다려서 살 만한 가치는 없으니까 이게 나와서 있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맘만 먹으면은 시간만 있고 맘만 먹으면 5일부터 5일 안에 1000개 모아 살 수 있으니까 초반에도 이런 거 올려주는 게 좋다고 봐요. 이벤트로 얻는 건 전 지금까지 3마리, 4마리 봤습니다. 이거 피에몬, 얘, 그리고 얘 이거 봤는데 이거는 제 모아서 사는 게 아니라 돌리면 나온다는데 난 나와본 적 없어 모르겠고 얘가 정말 세요. 보시면 공격력은 굉장히 낮은데 궁극체 기준으로 2500이면은 탱커죠. 탱커로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1150 정도에 4600에 이 능력치에서 10%가 올라가요. 10%가 올라가고 상대 뒤지면 5%씩 감소되는 거 그냥 넓게 보면은 초월 안 시킨 오메가몬 알파몬이랑 비교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 정도의 효율이 나온다. 능력치는 더 낮지만 대신 가격기가 정말 쓰레기고 계속 85%의 능력이 2500에 뭐 이거 하면 2800 정도 되겠지만 그래도 정말 낮고요. 그래도 정말 강하다. 이벤트로 얻는 거 치고는 스타코어도 안 들어가는데 막말로 야, 이거 각성은 나 모르겠고 만나본 적도 없어서 만나본 적은 있는데 금방 죽어서 모르겠고요. 이렇게 얻고 가장 궁극체를 스타코어로 만든 스타코어도 만든 게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스타팅 먼저 스타팅 엄청 셉니다. 스타팅 먼저 해주시고요.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많이 해주시고 이런 애들 다 보여. 이런 애들도 보이고 이거 다 보이는데 얘랑 얘는 거의 안 보여. 얘랑 얘 세 개는 거의 안 보이는데 세라핌 말고 얘 이건 모르겠고 이거 그런 건 자세히 모르겠고요. 어둠의 사천왕이랑 메탈 에테몬 같은 메탈 에테몬 사성수 있는데 전 사성수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거 계산해봤는데 내 속도가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굳이 좋은 거 치면은 광역 기절 얘 빼고는 뭐 얘도 괜찮긴 한데 얘네 올리는 건 그게 생각해두지 않습니다. 스타코어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럼 올릴 건 딴 거 올려주시고요. 얘네보다 메탈 시드라몬이 좋다고 해요. 디지몬 사천왕이 전부 쓰레기인데 쓰레기죠. 보시면은 자신 개인 능력치 상승에 얘는 사천왕이 아니지만 어쨌든 쓰레기는 쓰레기고 얘는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는 거 얘는 괜찮아요. 근데 자신만 우려되죠. 얘는 전체적으로 상대 전체 관여를 하면서 내구도도 굉장히 높고 내구도가 높은데도 2900까지 올라가는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이 모험 모드에서는 약하지만 아레나에서 굉장히 셉니다. 강한 고수들 헤비 유저들은 백신 타입을 써요. 왜냐 백신이 세니까 백신 타입을 쓰는데 헤비 유저랑 비빌만한 여지가 생기는 게 얘거든요. 데이터 타입에 탱커고 딜도 나오면서
얘가 앞라인에 서서 딜이 적게 들어가더라도 강력기를 꽂으면은 상성 때문에 어느 정도 바뀌기 데미지 2900이고 얘가 비벼지는 여서가 된다. 아, 쓸만하다. 결론 쓸만하다. 이거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처럼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뭐 이렇게 해서 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면은 아예 처음 성숙기는 크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별 상관없고요. 솔직히 메탈 스컬 그레이몬이든 묘티스몬이든 이걸 뽑든 이걸 뽑든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아무거나 해서 딱히 상관없어요. 완전체 쪽은 대바로 합니다. 가능하면 이게 빠르고 편하니까 얘네들로 하고 궁극체부터 정하시면 돼요. 궁극체는 너무 수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타팅 먼저 올리고 이벤트로 얻을 수 있으면 빨리 얻어주고 스타팅 올리고 가능하면 얘 같은 거 이 은빛소수에 나온다 그랬는데 전 가차로 나와서 몰랐는데 은빛소수 계속 돌았거든요. 안 나와요. 아 이거 운에 맡기시고요. 그냥 궁극체는 아무거나 해요. 다 세요. 에. 무슨 아레나 무슨 300이 안에 들고 100이 안에 들고 이러지 않는 이상 그냥 아무거나 해도 엔간한 건 다 돕니다. 저 이것도 돌만 하더라고요. 이거 계속 녹아다 했습니다. 이거 베르제 부분 지옥급 녹아다 했어요. 굉장히 이지한 난이도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네요. 같이 한번 돌리고 끄죠. 한 번에 열고 싶다. 귀찮다. 아니야. 야, 나 왜 이렇게 운이 좋냐? 와. 이거 저번에 아레나 1위가 이의 궁극체였거든요. 텐터몬 알지? 텐터몬. 아, 왜 이렇게 운이 좋은 거지 나? 아,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렇게 운이 좋은 거지? 아, 얘 뭐야? 아,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돌릴 때마다 이거 세 번 돌렸는데 처음에 V몬 나오고 네 번 돌렸구나. 처음에 V몬 나오고 두 번째 길본 나오고 세 번째 돌본 나오고 이번에 텐톤몬 나왔네요. 텐톤 몰리게 합니다. 노린자 못 모으니까 텐톤 몰릴 겁니다. 다음은 아 이걸 이건 기대 안 합니다. 이미 텐톤몬 나온 시점에서 아 그냥 한번 돌려봤는데 나오네. 이거 메타시드라 필요 없죠?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원래 이렇게 주는 건가? 원래 이게 정상적인 건가? 나 뜰 때마다 이런 거 하나씩 나왔거든요? 이게 원래 정상인 건가? 아, 내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정상인데 뻘소리 했나봐요. 어, 이 괜찮다. 이 돌멩이 모으면 되네. 어, 재료사 있네? 야 돌멩이 어디서 나와? 다음은 얘 진화시켜서 여기에 대해 대화 나눠보죠. 왜 이렇게 잘 뜨는 거야? 어 더럽게 세죠? 아 그래 1260에 체력 4000에 데미지 2900. 아 우리 메타 시드라몬이랑 비슷한데 얘는 고정으로 피해 감소에 자기 능력치까지 올라가는 300 올라가면은 3200. 어 딜러 정도의 공격력에 탱커의 스펙 전제 피해 전형적인 탱커 능력에 광역기도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쓰레기죠? 아 고정 피해가 추가되는구나. 이해했어. 아 어찌된 건 탱커로서 능력이 아주 훌륭하네요. 아, 나 안 그래도 뒤에 노래는 많은데 앞에 노래가 없었는데 얘랑 알파몬이랑 그 쭈꾸만 놓으면 되겠다. 아 딱 나왔네. 견적 나왔죠. 자 이렇게 아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야.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오늘의 디소체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넘어가죠. 중단.